이거는 한글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진짜 필수 아이템에 꼭 하나씩 만드셔서 하셔야 돼요.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항상 글자 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색깔을 달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음은 뭐 빨간색이나 저는 주로 빨간색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모음은 파란색, 우주의 원리를 따랐다가 하니까 거기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초록색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기분 날 때마다 바꾸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번 이걸 쓰시면 모든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걸 항상 같은 색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애들한테 헷갈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사용하는 빨간색은 항상 자음, 파란색은 모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칠판에서 쓰실 때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세요. 나는 무슨 색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하시고 첫 시간 이제 수업이에요. 모음이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음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모음만 잘 가르치면 한글 80%는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가르쳐 보시면 다 뛴 줄 알고 한 두 달 지났는데 다시 또 모음은 뭐 도라미타불이잖아요. 그래서 첫 주 모음을 10개를 하시고 두 번째 주부터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할 때도 모음을 복습, 니은을 할 때도 모음을 복습, 항상 모음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자음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모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모음송 있잖아. 한글이 야호에 나오는 그거 다 아시죠?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봐요. 선생님들 저만 말고 자, 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노래로도 하잖아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거를 매주 하시고 틈마다 하시고 떠들면 하시고 뭐 이거는 항상 기억 배우면 가갸 거겨 디귿 배우면 다다더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체조처럼 하세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이거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짧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글자 보고 못 읽을 때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첫날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그건 아시죠? 이거는 뭘 표시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모음은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하늘. 하늘. 그다음에 땅. 땅. 사람. 사람. 근데 이거를 너무 아이들한테 그냥 강조해서 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영어로 써주셔도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리가 글자 만들어지는 걸 배우잖아요. 이 교과서 안에는 만약에 다운을 받으셔서 쓰시게 되면 교과서 앞부분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애들도 보실 수가 있고 하는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라고 돼 있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 설명하기 위해서는 따로 떨어지듯 하나 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붙여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오, 아 설명이 필요하는데 아이들 5살짜리는 브라이트 바울, 다크 바울 개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한 3학년 정도면은 개념을 이해를 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중모음 할 때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이거 땅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브라이트 바울, 땅으로 들어가면 다크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우리가 친구 잘못하면 우 하는데 우 소리는 약간 좀 더 이렇게 미닝이 브라이트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우 그러면 이제 운지 알고 오 마이 갓 할 때 하늘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어렵지 않은데 애들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게 그거거든요. 이 패턴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되게 유치한 방법으로 뭘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음이 이렇게 올 거잖아요. 만약에 자음이 오면은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게 자음이 글자가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고 밖으로 나가면은 밖은 환하니까 아, 야 이거는 브라이트 바울. 나를 찌르면서 안으로 들어오면 어여 이렇게. 이것도 뭐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알아듣기 좋게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첫날 이 모음에 대해서 모음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근데도 글자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아이야 우유, 여우야 요요. 다 글자가 읽어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음만 하시고 이게 모음 열 글자다라는 거를 쭉 계속 하셔가지고 노래로 손으로 쓰는 건 아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모음을 충분히 익히셔야 그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